자, 박지현 선수. 이제 세 번째 차례인가? 네. 어때요? 조금씩 느는 것도 있는데 아직 뭐 실수하는 것도 많은 것 같고요. 그리고 집중을 하고 있는데 제대로 집중되고 있지 않아서 라인도 놓치고 이런 경우가 있는데. 지금 저는 개인적으로 박지현 선수가 정말 모험이었었는데 네. 너무 잘해주고 있어서 좋아요. 너무 잘해주고 있어서 좋아요. 빨리 실력도 향상되고 있고 굉장히 좋아요. 내가 볼 때는 지금 행복하죠? 네. 되게 다 모든 게 지금 다 아름답죠? 자책골 넣고 나서는 아름답진 않던데. 자, 이정희 선수가 올려주고 이어져갑니다. 힘이 보여요. 들어갔어요. 예. 박지현 선수가 지금 확실하게 클리어링을 했어야 되는데 이거는 조금 많이 아쉽네요. 서로 골 사인이 전혀 안 된 거예요. 맞습니다. 예. 수비는 박지현 뒤에 누가 있죠? 요한양이. 한 명밖에 없어요. 네. 그럼 이 선을 지켜줘야 되는 가장 중요한 위치예요. 한 골 막는 게 두 골 넣는 것보다 더 중요해요. 네. 일단 센터백이 가장 본인은 원한다는 거죠. 네. 뭐 다른 포지션도 한번 해보고 싶어요. 스트라이커를 해보고 싶다는 여기 적었는데. 네. 스트라이커도 해보고 싶어요? 저번에 축구할 때 갑자기 스트라이커 가라고 하셨는데 그거는 왜 그런지 궁금해서. 재현이 스트라이커 올려. 에? 테슬이 수비를 하고. 오케이 오케이. 재현 스트라이커. 스트라이커 여기 맨 공격수 공격수. 그거는 그 박지현 선수가 잘해서 스트라이커를 올린 게 아니라 네. 우리가 지구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그러면 수비에 피지컬 좋은 선수 위에 넣습니다. 그리고 킥을 때려놓고 떨어진 걸 슈팅하거나 득점을 하기 위해서 공격적으로 수비를 다 투입하는 거예요. 승부수를 거는 거죠. 근데 그게 먹혔으면 좋았을 텐데 안 먹혔잖아요. 네. 수비하세요. 알겠습니다. 나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박지현 선수는 센터팩이 제일 안성맞추는 거예요. 네. 내가 볼 때는 축구를 빨리 했으면 센터팩으로 성공할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네. 기대 이상인 것 같아서 너무 제가 고맙다는 표현을 하고 싶어요.